네, 오늘은 8월 11일입니다. 오늘도 엄청나게 덥습니다. 내일 모레 글피가 말복인가요? 자, 말복이 다가오면서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시장과 마트를 둘러봤는데요. 쌈거리하고요, 이 과일값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자, 이때 1등급 농부들은 그 비싼 야채나 과일을 텃밭에서 재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근데 저는 1등급 농부는 아니고요. 1등급 농부는 이제 저기 뭐야, 제초제 안 쓰고요, 화학 농약 안 쓰고 화학 비료 안 써야 되는데 저는 화학 비료를 좀 씁니다. 자, 그리고 100명 중에 4명 안에 들어가야 되는 아주 1등급 농부로 뽑히기는 상당히 어렵죠. 100명 중에 4명, 100명 중에 11명 안에 들어가면은 2등급입니다. 23명 안에 들어가면 3등급입니다. 그런데 1등급은요, 제초제를 쓰지 않아야 돼요. 화학농약을 쓰지 않아야 돼요. 화학 비료 영양제를 쓰지 않아야 돼요. 근데 저는 유감스럽게도 화학 비료, 복합비료를 살짝 조금 씁니다. 그래서 1등급 농부는 아니고요. 제 생각으로는 자체 평가를 해보면 한 2등급은 되지 않을까. 그런데 1등급 농부는 앞에서 얘기한 그런 것들을 쓰지 않고 또 8월 장마 끝나고 휴가철 말복쯤에 야채와 과일값이 1년 중 가장 비싼 때입니다. 이때 쌈거리 또 비싼 게 뭐가 있나요? 오이가 엄청 비싸요. 오이, 지금 오이 상당히 비싸요. 그리고 수박도 비싸집니다. 수박도 상당히 비싸고요. 참외 그리고 토마토 같은 거 이런 게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오늘 제가 1등급 농부가 되기 위한 조건, 초보 농부들 자세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우스 재배는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노지 재배보다 적게는 3배, 뭐 많게 10배 이상 쉽다. 그러니까 하우스 재배를 아무리 잘해도 그 농부는 3등급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노지에서 재배하시는 분들은 하우스 재배의 농법, 그걸 따라하면 거의 망합니다. 하우스 재배하고 노지 재배는 천지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 8월에 어떤 작물들, 농작물들, 아주 비싼 쌈거리는 이제 저 아랫밭에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카메라를 안 끄고 원샷으로 찍으려고 합니다. 아랫밭에서 전번에 보여드렸죠? 조금 아까 보니까 봉이 올라왔어요. 꽃대가 올라왔어요. 자, 이제 상추도 거의 마무리할 때가 됐고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오이도, 자, 오늘 마트를 가보니까 한 개가 2,000원. 비싼 데는 2,000원 정도. 좋은 거 2,000원 정도 해요. 엄청 비싼 거죠. 자, 저는 이 오이를 여기 나무를 이용해서, 나무입니다. 무슨 나무일까요? 매실나무입니다. 매실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이 오이가 지금 자라고 있죠. 오이들이 이렇게 달리고 있죠. 한 3, 4일에 한 번씩 4, 5개씩 계속 채취를 하고 있죠. 자, 저기도 먹음직스러운 오이가 달려있죠. 자, 오이 농사 8월에, 아니 저는 9월 초까지는 충분하게 채취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도 먹을만한 애가 있고, 쟤는 좀, 자, 시기를 놓쳐서 노각으로 만들어서, 먹을 거고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전번에 한 3일 됐나? 4일 됐나? 오이를 따갔지만 지금도 주렁주렁 오이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많이 달리고 있어요, 지금. 자, 이게 매실나무예요, 매실나무. 자, 이렇게 빗살 때, 8월에 오이를, 자, 수확해서 먹어야지 1등급 농부의 자격이 있습니다. 저쪽엔, 여기 이제 이게 울타리잖아요. 이게 고구마들이 막 이쪽으로 삐쳐나왔네요. 고구마들이. 와, 그리고 제가 올해 여러 가지 작물을 심었는데, 아, 수박, 그 어떤 것도 죽이지 않았는데, 수박, 그 장대비 같은, 장대비가 한 40일 정도 쏟아지면서 뿌리를 깊고 넓게 활착을 시켰는데도 수박이, 아, 부개체가 죽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뻗어갔던 이 수박, 수박 농골 보이시나요? 제가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수박이 달려요. 수박이 자세히 보면 수박 조그만 애들이 막 달립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이거 보세요. 여기 수박이 보이시나요? 수박 저 안쪽으로도 조그만 수박이 보이시죠? 자, 아, 오늘 이 밭에 나온 목적은 이제 복날이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복날에 먹을 오이하고, 아, 오이는 뭐 집에 몇 개 있기도 하고, 복날에 이제 수박을 먹어야 되잖아요. 수박 한 5일 전인가 6일 전에 제가 자 따다가 먹었는데요. 말복에 먹기 위해서, 자, 얘는 따야 되는데 40일이 넘었어요. 45일? 아주 잘 익은 여기 복수박이 달려 있습니다. 자, 얘를 따다가 냉장고에 넣어서 아주 시원하게 해놨다가 말복에 먹을 생각입니다. 8월에 수박을 수확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아, 1등급 농부의 자격이 있을까요? 자, 아주 비쌀 때 아주 맛있는 수박, 복날에 꼭 필요한 게 바로 수박이죠. 아주 잘 익었을 거예요. 얘는 날짜가 한 3, 4일? 한 5일 정도 지났어요. 그런데, 와,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8월에 수박을 수확할 수 있는 그런 기쁨. 자, 수박을 수확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1등급 농부의 자격은 없습니다. 근데 1등급이 너무 어렵잖아요, 사실은. 공부하는 애들도 100명 중에 4명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엄청나게 어려워요. 저도 절대로 1등급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언제든지 토마토를
먹고 싶을 때 수확해다가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호박도 호박은 그냥 심어놓고 관리 안 합니다. 지나가면서 비료 거름 한번 살짝 뿌려주면 뿌려주고 바로 수확해서 먹어요. 호박. 그런데 여기 참외가 있잖아요. 참외는 장마 초기에 좀 수확해서 먹었어요. 그런데 그 장대비가 계속 40일 동안 쏟아지면서 벌들이 자취를 감춰가지고 수분이 안 돼서 한동안 참외를 수확을 못했어요. 한 2-3주 전 됐나? 그 뒤로 이제 장마가 끝나고 참외들이 엄청나게 달리기 시작하네요. 자, 얘도 뭐 8월달 수확은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쟤는 참외가 엄청나게 크네요. 쟤 1kg가 넘을 거예요. 자, 저런 데 보면 참외들을 보이죠. 아, 그러니까 장마 끝나고 나니까 참외들이 엄청나게 달려요. 여기는 이제 참외는 여기 뽕나무를 활용했습니다. 자, 이 뽕나무인데 뽕나무를 타고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러니까 저는 이것저것 뭐 참외집이라든지 오이집이라든지 뭐 수박집이라든지 이런 거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나무를 활용하고 울타리를 활용하고 합니다. 자, 저기 보면 아주 실하게 이렇게 달리고 있죠. 아, 조금 있으면은 얘네들도 누렇게 아주 맛있는 참외들을 달아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참외도요, 참외도 1등급 농부는 8월에서 9월까지도 수확해서 먹습니다. 자, 오늘은 복날을 며칠 앞두고 또 8월에 천정부지로 치솟는 이 야채와 과일, 초보 농부들은 앞으로 그런 걸 어떻게 해결할지 자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 영상 작업을 했습니다. 결론은 1등급 농부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습니다. 늘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